부인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저녁 7시인데요. 정말 오늘은 너무너무 오늘은 집에서 한 발짝만 나갔어요. 집에서 계속 놀다가 배가 고프니 밥을 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아주 급하게 장을 보고 왔습니다. 약 8분 만에. 꼭 필요한 것만 빡빡빡빡 담아서 8분 만에 쇼핑을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10분 안에 끝나는, 살기 위해 먹는 그런 음식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보실래요? 자, 재료는 5가지 정도. 이렇게 보니까 뒤에 손님이 와 있네요. 잠깐 재료 좀 들여보낼까 봐요. 잠깐만요. 갑사, 기다렸어? 누구라도 그만 들어오세요. 자, 재료는 이렇습니다. 야채고요. 뇨끼라고 저는 한국에서는 잘 몰랐던 건데 감자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쫄깃쫄깃하게 먹는 그 전분을 많이 사용했겠죠? Soft, silky bite. 실키한 느낌이 나나 보죠? 저는 잘 모르겠던데 말이죠. 그리고 닭. 저는 닭가슴살을 싫어하기 때문에 닭 허벅지와 닭 다리를 먹는데요. 이거는 닭 허벅지만 이렇게 필렛으로 뼈 발라놓은 거예요. 요거를 사용해서 후다닥 볶아 먹으려고 합니다. 자, 닭을 썹니다. 닭. 저는 이제 주부 9년 차긴 하지만, 생닭을 못 만지겠어요. 닭만 못 만지겠어요. 그래서, 아니요, 저 뻥이고요. 살아있는 죽은 고기를 잘못 만지겠어요. 그래서, 짜잔, 장갑. 요새 일회용 플라스틱을 안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저는 내가 편하다면, 쓰자는 입장입니다. 다른 것에서 더 잘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 일단 닭을 썰고, 야채부터 썰어야 되는데, 그럼 도마 한 개만 써도 되니까. 그러나 이미 늦었다. 옮겨 옮겨. 이거를 네모나게 몇 개만 썰어 볼게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요리를 할 일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가정이 생기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죠. 특히 결혼을 하자마자 영국에 왔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죠? 크리스 형 와이프한테 너는 뭐해 먹고 사니? 우리 시어머니한테 너넨 뭐해 먹고 사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해먹는 음식을 저도 따라서 해먹게 되고, 근데 몇 개를 해야 될까요? 2개. 3개. 그리고 영국에 제가 정말 신봉하는 그 음식 레시피 사이트가 있는데, BBC 아시죠? bbcgoodfood.com 있어요. 거기 보니까 저희 회사 동료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거기서 많이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레시피를 간단한 것들 찾아서 따라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닭은 끝! 프라이팬에 담고. 아, 그래서 결론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결론은 저는 요리를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한 요리는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약 물고 밥을 하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닭 진짜 끝! 자, 그 다음은 야채. 도마가 닭이 되었지만 그래도 할랍니다. 어차피 다 먹는 건데 그러지 않아요? 자, 그래서 브로콜리는 여기서 저도 영국에서 처음 본 건데, 브로콜리가 요런 동그란 모양이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요렇게 길다란 브로콜리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tender stemmed broccoli spread. tender stem, 부드러운 줄기? 부드러운 줄기. 부드러워요. 근데 제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다 잘라져 있어가지고 이걸 사는 거긴 해요. 근데 크리스가 알면 욕먹으니까. 왜냐면 이게 더 비싸거든요. 근데 요거를 조금 짧게 잘라서 넣어. 한 요 정도 크기로 넣어. 이거 좀 더 잘라. 넣어. 그런 날이 있지 않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정말 귀찮기 짝이 없는 날? 모두 하기 싫은데 때만 되면 이렇게 배가 고파. 제가 그거에 놀랐어요. 영국에 처음 와서 한 1년 반, 2년 동안 백수였는데 취직이 안 돼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때가 되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거에 막 자기 경멸을 느끼면서 이렇게 해먹곤 했지. 그 다음, 요렇게 팔아요. 콩, 슈가 스냅 콩이랑 베이비 콘을 하는데, 오늘은 초록색이 있으니까 노란색을 추가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다 씻어야 되는데, 오늘은 뭐다? 귀찮다. 그냥 합니다. 괜찮아요. 한 번쯤은 괜찮아. 넣어. 이것도 노랑. 노랑. 끝! 그리고 색깔을 맞추기 위해 빨간색 파프리카를 찍었습니다. 얘는 좀 씻어야겠다. 씻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를 다 안 쓸 거기 때문에 이 닭을 썰었던 도마와 칼은 오늘은 뭐다? 귀찮다. 그러나 아프면 안 되잖아요. 교체! 귀엽다. 그래서 이거는 밥만 쓸까 봐요. 넌 잠깐 대기. 썰고 배고파. 이렇게 되게 어설퍼 보이죠? 근데 이렇게 어설프게 9년을 먹고 살았답니다. 다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없다. 그 다음은 뇨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뇨끼를 salted boiling water에 소금 좀 뿌린 물에 넣고 떠오를 때까지 끓여. 1분 걸린대요. 떠오를 때까지 1분. 그럼 물을 끓여야 되겠군요. 귀찮아. 지금까지 한 거는 요렇게. 제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요리를 2인분을 못한답니다. 한 2인분 하겠다. 오늘도 2인분인데 딱 봐봐요. 3인분, 4인분 되겠죠? 어? 4인분 되지 않겠어요?
못해. 손이 큰가 봐요. 그래서 늘 남죠. 예전에는 크리스가 잘 먹었는데 한 2인분 정도를 먹어줬는데 요새는 저만큼밖에 안 먹어요. 그래서 육기를 삶는 동안 얘를 볶아야 되겠죠? 물이 끓었으니까 육기를 해보려고. 불을 켜고 얘는 소프트 워터라니까 소금을. 귀찮아. 소금을 얼마나 해야 솔티드 워터가 되네? 이 정도? 솔티드인가? 좀 더? 이 정도? 연김에 여기도 소금? 더해. 소금. 끝! 소금은 씨솔트다. 원래 기름이 달구어지면 야채나 고기를 넣고 이러는데 오늘은 뭐다? 귀찮다. 그냥 다 같이 한다. 이거 그 귀찮음이 오늘의 테마. 귀찮지만 흥분하지 마. 후추는 원래 통후추를 사다가 여기서 이렇게 그라인더에 이렇게 갈아 쓰는데 오늘 슈퍼에 갔더니 이미 이렇게 갈린 게 있더라고요. 뭐 근데 가늘기 우리나라 순후추처럼. 순후추 얘기하니까 또 저는 집에 얘도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더 왠지 후추 맛이 씹히는 맛이 나면서 맛있더라고요. 얘는 왜 안 끓이니? 볼까? 볼까? 원래 여기다가 소스 같은 거를 넣어서 먹는데 오늘은 소스를 해? 크리스야! 이렇게 크리스한테 컨펌이 났어요. 소스 필요 없다. 왜? 오늘은 지도 귀찮으니까. 끓어. 아! 2인분이네요? 이렇게 많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2인분일까요? 한 4인분 같은데 2인분이라고 써있네요. 많다 싶었는데 쏟아서 2인분이 된 것 같아요. 2인분인가 보다. 으이씨. 먹어볼까요, 한번? 하, 뜨거워. 뜨거워. 맛있네. 이거 봐요. 요리를 싫어하지만 막상 하면 맛있다는 거.